최근 벌어진 인천 흉기 난동 사건 부실 대응 사건과 데이트 폭력을 피해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의 피살 사건 등으로 경찰의 현장 대처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에 김청룡 경찰청장은 소극적이고 미흡한 현장 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했다며 사과하기에 이르렀고, 어제는 경찰청 차장이 주관하는 현장 대응력 강화 TF를 구성해 종합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터지면 대책을 수립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경찰이 사후 약방문식으로 사고가 터지고 나서 대책을 수립하고 또 사고가 터지고 난 뒤에 그 관련한 조치를 취한다면 존재해야 될 이유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이번 인천 흉기 난동 사건에서 현장을 이탈한 순경은 테이저건 한번 쏴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교육도 필요하지만 중앙경찰학교에서의 신입 교육 과정을 비롯해 현장 대응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다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는 긴박한 상황에서 남경, 여경이라는 성별이 걸림돌이 되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경찰은 뼈아픈 반성을 해야 하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경찰 조직의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재인 산성 등으로 강경 진압만을 일삼아 왔던 경찰이 지켜야 할 것은 권력이 아닌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은 위한 경찰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